이번 시간에는 연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할 내용이 없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. 연음이 필요는 합니다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이게 무슨 어떤 규칙이나 무슨 뭐 방법 뭐 이런 거를 외워서 그걸 연습을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편하자고 하는 게 이 연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소리 하나하나에. 소리 하나하나가 익숙해진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평상시 대화하는 속도나 뭐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불편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.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T랑 O랑 붙으면 뭐 R 발음 소리가 나,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연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개념이 없는 뭐 그런 실체가 없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? 편안함의 기준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. 물론 뭐 우리말에도 뭐 국외음화니 뭐 활음조니 뭐 뭐 이런 법칙들이 있고 뭐 영어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다 현상이 먼저 있고 나중에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편안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 현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방법은 뭐 없습니다.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세요. 익히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라는 겁니다. 하나하나 모든 발음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해결책이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. 정확한 발음들을 이어놓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되는 게 연음이기 때문에 먼저 모든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스케이트 잘 타시는 이분 이 참 그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이 멋진 연기를 연습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뭐 기본적인 스케이팅 하는 법 뭐 아니면 점프를 할 때 뭐 점프를 할 때도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졌을 때 그 연결들이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아하고 멋진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계속 불편한데 기본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뭐 적절한 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음도 결국에는 그 요소들 여기서는 개별적인 그 발음들이 될 텐데 그런 요소들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발음들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 같이 따로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발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실하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연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